머스타드 도넛 머스트 트라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굴굴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Happy New Year! 새해를 맞아서 오늘은 제가 제일 잘하는 거, 네, 먹는 거죠. 전 세계 5가지 국가에서 새해가 되면 대표적으로 먹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음식 소개를 하기 전에 2021년 맞이 유산소 운동 20분 21초를 타고 왔어요. 가슴에 차고 남아 3, 2, 5. 3, 2, 1. 2021년 맞이 20분 21초 스태퍼 다 탔고요. 이제 샤워하고 프레쉬한 새해 음식 먹으러 갑시다. 네, 그럼 첫 번째로 프랑스로 떠나볼까요? 크레페 아니면 크레이프라고도 하죠. 지금은 디저트 카페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메뉴인데 원래는 프랑스에서 새해에 먹는 대표 음식이라고 해요. 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반죽이 얇아야 되는데 조금 두껍게 됐어요. 반죽 되게 보들보들하게 잘 됐네. 오 예스. 오. 여기에 이제 제로칼로리 초콜릿 시럽까지 뿌려 먹으면 딱이겠네. Beautiful. 이쁘죠? 아주 이쁘죠? 여러분은 크레페라고 읽으세요? 크레이프라고 읽으세요? 댓글 남겨주세요. Oh baby. 손실 방지 키친 레시피에 추가됐습니다. 프랑스 새해 음식 크레페. 크레이프. 라스트 바이트 감사합니다. 국가별 새해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나라의 새해 인사까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프랑스는 Nouvelle Année Wérèse. Nouvelle Année Wérèse. Nouvelle Année Wérèse. Nouvelle Année Wérèse. 프랑스어 잘하시는 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좀 이따 두 번째 국가 음식으로 돌아올게요. 다른 나라 새해 음식도 사러 갈 겸 오늘은 헌혈을 하러 갑니다. 2020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헌혈이 되겠네요. 오라고. 방금 헌혈하려고 갔는데 제가 철분 부족으로 오늘 헌혈을 못 하게 됐어요. 와우. 아침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고 와서 그럴 수 있다고 하시는데 어우. 그래서 3주 뒤에 돌아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3주 동안 철분 섭취 잘 하고 다시 헌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야, 충격이에요, 충격. 내려와서 이곳저곳 들려서 새해 음식들 몇 가지를 사왔는데요. 두 번째는 그리스 바실로피타라는 빵이에요. 그리스에서는 바실로피타라는 빵을 만들어서 먹는데 카스타드랑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카스타드 하나를 사왔고요. 출발하기 전에 카스타드 먹고 출발할게요. 뭐지? 여러분 동전 코인. 네, 그리스에서는 새해 맞이 바실로피타를 베이킹할 때는 동전을 넣어서 빵을 굽는다고 해요.
다 잘라서 먹을 때 동전이 있는 빵을 가진 사람은 새해에 운이 엄청 좋을 거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혼자 다 먹을 거기 때문에 럭키보이 하겠습니다. 맛있지롱. 아, 그나저나 제가 헌혈 못하고 온 거는 큰 미스예요. 어우, 충격 충격. 잘 먹어야지. 그리스의 새해 음식 바실로피타를 가장한 카스테라. 라스트 바이트 감사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세 번째 나라 새해 음식을 볼 건데요. 출발하기 전에 그리스의 새해 인사. 오, 흐로니아 폴라. 흐로니아 폴라. 지금 아빠보다 먼저 집에 빨리 가야 돼요. 왜냐면 다음 나라 음식을 준비할 때 아빠가 아시면 안 되거든요. 아빠보다 먼저 집에 도착을 했고요. 세 번째 새해 음식은 독일. 독일에서는 새해에 벌리너라는 음식을 먹는데, 벌리너는 미니 도넛 안에 보통 딸기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벌리너라고 한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독일에서 새해 때는 머스터드 소스를 넣어서 장난을 친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오시기 전에 도넛 안에 장난을 좀 쳐볼 건데요. 아빠가 오시고 나면 랜덤 게임을 할 거예요. 컬러풀한 애들이 있고, 얘는 다 안에 잼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니까 이 하얀 친구들 4개 중에 2개의 머스터드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네, 머스터드 가득 넣습니다. 다 뒤집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따가 아빠가 오시면 둘 다 블라인드폴딩 테스트를 할게요. 독일의 해피 뉴 이어. 와, 이거는 그리스 거보다 더 어려워. 보에스 뉴에스 야흐르. 아빠는 손으로 출연하실 거예요. 도넛 4개 중에 2개는 머스타드 소스가 들어가 있어. 막 섞으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고를 거야. 아빠는 아예 모르니까 아빠는 그냥 골라서 드시면 돼요. 알겠죠? 새해에 독일에서는 미니 도넛에다가 머스타드 소스로 장난을 친대요. 머스타드 소스를 고른 사람은 새해에 행운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게임 온. 렛츠 고. 아빠 먼저 골라 주시죠. 오케이. 하나 골랐고요. 치어스. 통과? 아, 머스타드 있는 게 좋은 거라며. 나 지금 코에서 머스타드. 네가 먼저. 여기 내가 먼저. 오케이. 골랐어? 오케이, cheers. 선택할 수 있어? 어? 선택할 수 있어? 바꿀까? 나 아빠 걸로. 좋아. No, God, please, no, no. 좋아. 오케이. Cheers. Cheers. 어떻게 이러냐?
불굴이 2021년 대박.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제가 두 개 다 걸렸네요. 머스타드 도넛, 머스트 트라이. 세 번째 나라 독일이었고요. 네 번째 갑시다. 나는 떡을 썰겠다. 그래도 역시 설날 하면 떡국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떡국 잘 먹겠습니다. 한국 새해 음식 떡국 라스트 바이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아까 떡국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설이 되면 떡국을 먹을까요? 이 가래떡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갱생부활. 설날에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된다는 의미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맑은 물에 흰 떡을 넣어서 끓인 떡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병장수. 떡국에 사용하는 긴 가래떡처럼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도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재물기원. 가래떡을 썰면 옛날에 그 엽전 있잖아요, 엽전 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해서 재물 운을 가져다 주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은 위스키에 얼음을 넣어드시나요? 안 넣어드시나요? 이건 넣은 버전. 이 친구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깨진 이유는 비밀. 네, 지금 위스키 반병째 마시고 있습니다. How do Hogman I? 오늘 새해 맞이 다섯 국가의 새해 전통 음식들을 먹어봤고요. 새해 대표 음식들을 먹어봤고요. 마지막 스코틀랜드 전통 음식을 먹어보면서 아빠랑 거의 한 3시간 가량을 위스키에 대해서 좀 배우고 옛날 얘기까지 많이 했었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안 드셨다면 꼭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